해봐요. 네, 이제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저기 관객석에 앉아 있겠습니다. 아이고 또 하셔. 어, 제일 과감하게. 안 되지. 혹시 모델 섭외가 들어오면 제가 패션 모델 섭외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중년에 그 아니 배만 나온 사람한테 누가 아니 배 안 나왔다니까요. 얼른 이렇게 몸 배가 나왔는데 조금은 나왔죠. 그런데 네, 네. 어떻게 모델을 해? 복대 쫙 둘러매고 하면 할 수 있어요. 아유 내 복대 빌려줄까? 아, 예. 그러면 옷으로 싸고 하면 되지 뭐. 못 갈 건 또 뭐 있어? 5월 달 한 달 두 달 있다가 실제로 연락 올 거예요. 근데 근데 나를 많이 줬네 뚱뚱하다고. 좀 많이 드세요. 이런 기회 드시지 언제 드시겠어요? 자네 좀 더 가져가네. 좀 많으네. 또 또 남아 있는데. 우리 사위 다 긁어 먹을 거야. 어차피 배나온 몸인데 뭐. 아이 우리 장모님은 너무 좋아서 방문이 이쁘해. 나머지 사위를 갖고 왜 이렇게 이뻐하는지 모르겠어. 하나는 그냥 늙으시는 모델이고 하나는 배가 남아가지고 배우려고 하니까. 자꾸 웃음이 나오잖아 내가. 그래요? 고수범 한 10년쯤 지나면 되나봐요. 안 나올 것 같은데? 근데 보니까 관리를 아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. 그래가지고 나이가 안 들어지나봐요. 아주 똥아. 영혼은 칭찬하시니까 기침하시는 그렇지, 거예요. 그렇지 그렇지. 아니 영혼이 아니 우리 사위나 그러지 나만. 형 얘기해서 사이도 한 20여 년 쳐다보고 있으면 지겹잖아요. 이렇게 젊고 이쁜 사이 하면 일부러 특별 게스트로 내가 모신 거예요. 장모님 이해갖고 나들은 뭐라고? 아 그래서 남아 홍제를 하네. 에? 걔가 칭칭한데 단맛이 나네. 하갑잖아. 나도 처음 먹어보네. 이렇게 맛있는 거.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. 다음번에 좀 많이 갖고 오세요. 덩어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. 맥주 없어요? 안 사왔어요? 그런 거 없어요. 우리 그럼 그걸 안 보니까. 남서방이 와야지 술이 있지. 아 전화 한번 해볼까? 응? 전화 해볼까? 통화 공중도 한 잔씩만 하자고. 지금 전화하면 바로 뭐 한 시간. 한 시간이면 와요. 한 이제는 한 시간 10분이면 올 거야. 어때 불러볼까요? 전화 공중도 한 잔하게. 아 이분 왜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? 남서방이에요? 백년소님 프로그램 소개하느라고 한밤에 TVN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. 신서방이 연기 제안이 들어오면 할 거니 그래서 아유 그걸 제가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러브신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아유 바라던 바지. 근데 저한테는 자네한테는 안 들어오지. 나한테는 안 들어오지. 커피를 안 먹자고. 네. 그때 내렸던 커피 그러면 그냥 제가 커피를 갖고 오고요. 커피, 네. 이거 정리해야 되잖아요. 그건 제가 내가 할게. 아 제가 할게. 장모님한테서 저기 뭐야 그냥 둘이서 그냥 사이 흉이나 보고 계세요. 일단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면. 아이고 드세요. 두 분이서 저기 뭐야 사이 욕 좀 해보세요. 아니 이쁘가 할 게 없습니다. 그렇죠? 예 없어요 저. 쳐다만 봐도 이쁘죠? 네. 아니 내 사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람이 참 곱고 하고 아까 그 워킹할 때가 싹 그러니까 눈동자가 좀 날아다니고 싹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지? 눈이고 뭐고 그냥 참 선하게 생겼어요. 선하게 사람이. 설거지의 기본이구나. 저기 기름진 거는 빼고 물로 맹물로만 씻을 수 있는 거는 맹물로 먼저 씻어버리고 기름기 있는 건 따로 모아놓고 이제 콩콩으로 이제 저기 장인하고 동맹 맺었는데 내가 그거 보고서 그랬어. 네. 큰일 날 소리를 하면 안 정말. 주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. 동맹. 아무데나. 동맹이다. 딸가진 아빠가 저런 얘기를 해갖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데 그랬더니. 아니, 아니. 아니면
역할 분담을 해서 부엌을 부인한테 맡겼으면 청소, 빨래 뭐 이런 거는 남자가 하고 그래. 근데 장인으로는 참 옛날 스타일이야. 배우면.